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야심작 사이버 트럭의 방탄 기능을 시연하다 망신망신망신살. 지난주 테슬라는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 속에 2021년 생산 예정인 신형 전기 픽업 트럭을 공개했는데요. 우주선 스페이스 X 로켓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합금 신소재로 제작된 해머와 망치와 총기 공격에도 멀쩡하다며 금속공을 유리창에 던졌는데 웬일 쩍! 유리창이 갈라진 거예요. 맙소사,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뒤쪽 유리창에 너 다시 한번 던져볼래? 네. 꽝. 이게 뭡니까? 이로 인해 행사 당일 테슬라 주가는 6% 넘게 끝나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틀 만에 사전 예약 15만 건을 돌파해서 이거 노린 건 아니냐. 어쨌든 안 깨졌다는 거죠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던졌는데 창문 깨지면 그 회장 얼마나 당황했을까요? 주가는 떨어졌지만 15만 건 돌파했다니까 어찌됐든 저찌됐든 테슬라 성공했네요. 대단하네요.